있는데 왠지 행동이 방어적인 것 같고 막 그럴 때 속마음을 좀 표정이나 행동으로 읽는 방법이 없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비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네. 비언어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네. 말보다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를 확연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팔짱을 낄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을 가릴 수도 있고 어딘가를 만질 수도 있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상징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몸짓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가 통하죠. 고개를 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상징 동작은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아차릴 때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상징 동작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좋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상징 동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되게 논란이 되던 사진이에요. 평창 올림픽 때 쇼트트랙에서 2등을 한 선수가 이제 논란이 됐는데 네. 가운데 손가락이 번쩍 들려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사진이거든요. 오,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불쾌한 기분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안타깝게 2등을 했던 자신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상징 동작으로 표출이 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상징 동작이 무의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작게 나타나요. 어깨를 양쪽 다 으쓱거리는 게 아니라 한쪽만 올린다던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한두 번 끄덕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나타나는 상징 동작을 파악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숨은 의도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기까지는 되게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면 또 오해를 낳을 수 있잖아요. 맥락을 좀 많이 봐야겠네요. 예, 머리를 만지는 게 습관인 사람에게는 머리 만지는 게 큰 어떤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자주 하는 동작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베이스라인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바디랭귀지는 사실이지 진실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조 수단으로서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만약 상대가 되게 초조한 제스처를 계속하면 혹시 지금 조금 불편하세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좀 개선이 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제스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주로 자주 하는 제스처가 있나요?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동작 중에 네. 조절 동작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조절 동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감정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동작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에 감정이라는 압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눈물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화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우린 조금씩 조금씩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마치 풍선에 바람을 빼듯이 그래서 나타나는 동작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나의 약한 부위를 만지는 동작 입술을 핥는 초조할 때 입술을 핥고 막 그러잖아요. 네. 뭐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옷깃을 만지거나 나의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동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절 동작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혹은 나에게 뭔가 숨기는 어떤 꿍꿍이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나한테 호감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동작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성적인 텐션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비언어를 보고 조절 동작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도 아, 저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압력을 느끼고 있구나 정도로 파악한다면 상황을 캐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걸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에게 호감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하는 동작들이나 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의 약한 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한 부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닫힌 바디랭귀지가 아니라 열린 바디랭귀지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많이 쳐다봅니다.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지만 긴장돼가지고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때 힐끗힐끗 눈이 마주친다. 이것도 호감 신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선이 그 사람의 호감과 의도를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책에서도 첨부한 그 사진인데요. 네. 총 세 가지 사진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상황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네. 퀴즈 재밌어요. 첫 번째 사진. 자, 어떤 상황일까요?
남성분이 서 계시고 여성분이 혼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약간 상사의 느낌이네요. 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건 굉장히 권위를 표현하는 비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의 팔을 보면은 이렇게 허리에 손을 얹고 있거든요. 네. 내 몸이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는 분노를 느꼈을 때나 혹은 상대를 위협할 때 느껴지는 바디랭귀지라 볼 수 있고 탁상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펴서 최대한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비언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분은 얼굴을 들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고 방어적인 닫힌 바디랭귀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약간 불편한 상황이고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명령을 하거나 권위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비언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하신 걸 응용해보면 팔 한쪽을 막고 있고 여성분이 방어를 하고 있어요. 남성에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남성은 팔 한쪽을 이렇게 내미는 것으로 보여서 뭔가 다가가려는 것 같은데요? 완벽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호감이 가진 쪽으로 몸이 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퍼스널 존을 침해해서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도로 이런 비언어를 보인 거고요. 반면에 여성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네. 팔도 이렇게 막고 있지만 다리도 보시면 꼬여 있거든요. 오, 그러네요. 닫힌 바디랭귀지로 일관하고 있고 뒤로 멀어져 있죠. 여성은 남성의 이런 어떤 다가옴, 이렇게 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비언어를 보이고 있는 거고 퍼스널 존을 존중해주는, 조금 물러나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언어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약간 여성분이 호감을 갖고 있네요. 앞으로 제 몸이 좀 기울었고요. 팔이 약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마음이 가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좀 덜 열린 걸까요? 여성이 앞으로 다가가면서 팔을 이렇게 얹고 있잖아요. 닫힌 바디랭귀지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남자 같은 경우는 고개는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지만 배와 그리고 발끝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말에 관심 있는 척하지만 사실을 본심은 다른 데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 재밌네요. 특히 또 소개팅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프터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라고 고민되실 때 이렇게 활용해보면 또 재밌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멋진 자료까지 준비를 해주신 몸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저희 히리들께 못다하신 한마디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바디랭귀지는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로 전체를 판단하게 되면 작은 걸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나는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비언어를 배웠는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경험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비언어는 진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대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예.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 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